뭘 보는 거래? 너 때문에 졌잖아. 벌레랑 눈싸움하는 게 수련이야? 모르냐? 사나이의 힘은 눈빛! 사나이? 애벌레한테도 지면서? 뭐야! 가만 안 둬이! 복수다 복수! 내 검포도! 아찌 내 스피드! 점차 난 최강의 공룡이 되어 디렉스를 물리칠 영웅이 될 거란 말이야. 하늘을 날 수 있다면 또 모를까? 검포도나 훔쳐먹는 능력으론 영원히 디렉스에게 쫓겨다녀야 될걸? 하이! 맛도 없는 검포도 따위! 거려! 뭐 만드는 거야? 아! 이건 말이지! 저 높이 하늘을 나는! 하늘을 날아? 잉룡처럼? 그거 나 줘! 어? 나 강해져야 하거든! 그러지 뭐!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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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설마 그 풀조각들이 날아다니는 건 아니겠지?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고 여기에 넝쿨을 매달아 날리면? 그걸로 어떻게 강해져? 공룡들은 저마다의 강함이 있으니까 너도 언젠간 강해지겠지. 떼쟁이 울보는 강해질 수 없지. 누가 떼쟁이 울보야? 두고 봐, 정밀의 숲에서 최고로 강한 공룡이 돼서 디렉스를 혼내줄 테니까. 떼쓰고 삐지고 한심해서 못 봐주겠네. 왜? 그 한심한 스피드로 검포들을 먹으려 해? 어? 야! 그거 다 가져가면 어떡해! 야, 이거 어디야! 거리오! 달콩이가 검포들을 다 가져가 버렸어! 너무 성내지 마! 검포도야 또 만들면 되지! 쯔! 내가 뭐하고 있는 거야? 이깟 검포도 알콩이 혼자 다 먹게 해도 상관없는데... 으아! 잘못했어요! 이까지 나뭇가지! 아이고야, 어떻게 해야 강해질 수 있지? 코리오가 뭘 했더라? 공룡들은 저마다의 강함이 있으니까! 공룡들 저마다의 강함! 그 강함을 다 배우면 내가 최고로 강해지겠군! 프라키오, 오랜만이야. 만바였구나. 그렇게 높은 곳까지 잘도 올라가는구나. 그러게, 놀라면 나도 모르게 올라오곤 해. 살려고 하는 의지는 아마도 이 청미르 숲에 네가 최고일 거야. 프라키오의 생존 의지, 내가 배워가겠어. 프라키오, 그만 내려와. 무서워서 못 내려가겠어. 연꽃잎이 더 필요했는데 갖다줘서 고마워. 난 심부름 싫어. 맛있는 검포도 줄 테니까 기분 풀어. 빨리 줘. 아까 달콩이가 다 가져갔어. 기억 안 나? 아, 그랬지. 아, 미안.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거 정말 싫어. 근데 그게 그렇게 맛있어? 나의 뭐라고? 스테고 할아버지의 강한 점을 알려달라고요! 강함은 누구에게나 있으니 배울 필요가 없단다. 어? 진짜요? 강함은 이 안에 있단다. 에? 무슨 소리세요? 어떠한 존재라도 마음먹기에 따라 엄청 무서울 수도 있고 전혀 두렵지 않을 수도 있지. 마음만 먹으면 강해진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저기! 왜요? 스테고 할아버지! 스테고 할아버지! 아이 참...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건가? 나는 강하다! 난 강하다! 나는 강한 공룡이다! 네가 강한 공룡이라고? 가스모! 지금 강한 공룡이 되기 위해 수련 중이야! 그렇다면 제일 먼저 날 찾아왔어야지! 이 숲에서 제일 강한 공룡은 나야! 더 빨리! 더 세게 내리치고! 하고 있는데 너무 아파... 이렇게 하란 말이야! 배고파! 뭐 먹을 거 없냐? 먹을 거? 없는데... 에휴,
그렇다면 이젠 근육 단련이다! 아휴,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어후, 야, 먹을 거 없어? 없어. 이걸 어떻게 깨? 가스마가 깨봐. 잘 봐. 아, 단단한 거 짜증나. 가스마뿔 대단하다. 바위 짜증나. 이제 난 뭘 어떻게 해? 너도 염치가 있으면 이 집에서 컴포들 내놔. 에? 웬 컴포도? 그건 내 거 아니야. 다시 돌려줘야 해. 네가 가지고 있으면 그게 네 거지. 그거 나 줘. 미안. 그보단 빨리 날 강하게 해줘. 아이, 귀찮아. 넌 이미 강해졌어. 진짜? 야호! 난 강해졌다! 그런데 더 강한 상대를 만나서 위험해지면 어떡해? 네가 진짜로 강한 공룡이 됐다면 공룡신이 도와주실 거야. 공룡신? 그게 뭔데? 무시무시한 공룡들의 신이지. 잘못한 일 있으면 벌을 주고 착한 일엔 상도 준다. 게다가 착한 공룡이 위기에 빠지면 구해주기도 하는 공룡들의 수호신이지 아마. 그래? 남의 건포도를 잠시 맡아두는 것도 잘못일까? 그럼! 그런 못된 짓을 한 공룡은 강한 공룡이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어서 나에게 건포도를 넘겨. 아니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해! 쓸데없는 소리를 해버렸나? 그냥 달라고 할걸. 여기 먹을 게 있다고? 냄새가 난다니까. 구수한 마른 냄새가. 뭐야 아, 이거! 포도 썩은 거 아니야? 에이. 맛있다. 넌 잡식성이라 참 편하구나. 고기도 먹고 포도도 먹고. 맛만 있으면 되지 뭐. 난 강해. 교회에 강한 생존 의지를 배웠고 스테고 할아버지에게 강함은 이 안에 있다는 것을 배웠으며 강함은 이 안에 있단다. 가스모와 단련도 했다. 너는 강한 공룡이야. 그래서 난 강한 공룡이라고 인정받았다. 게다가 착한 공룡을 보호하는 공룡신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난 착한 공룡이니까 남의 건포도를 잡아다니 무사지 못할 줄 알아라! 뭐냐 넌? 나 강한 공룡이다! 아유 할 때 그 건포도 이리 내놔! 아이고 제 식사거리가 되려면 나타나셨어요! 건포도 뿌려먹으면 되겠네. 안 되겠군! 내 수련의 성과를 보여주지! 야! 뭐냐 저게? 다 끝난 거야? 아니 이것이 수련의 성과인가? 좋았어! 야야야야야! 야! 오늘은 내가 리사! 아, 건포도! 다 됐다! 이제 연을 한번 날려볼까? 달콩이가 잡혀갔어! 아, 깜짝이야! 뭘 깜짝 놀라고 그래! 달콩이가 잡혀갔다니까! 뭐라고? 달콩이가 왜? 건포도 좀 나눠 먹으려고 달령과 공룡신 이야기를 좀 해줬더니 티렉스에게 잡혀갔어! 공룡신이라니 대체 무슨 소리야? 어디에 있는지 알아? 그거 공룡신 같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어서 구하러 가자. 이거 들고 가. 내가 가면서 설명할게. 그래. 자, 요리를 시작해볼까? 그래. 이것도 날 건드리면 공룡신이 화내실 거야. 얘 뭐래냐? 벌써 상했나 봐. 공룡신은 착한 공룡이 위기에 빠지면 나타난댔어. 착한 공룡? 이거 숨겨놓은 건 너지? 혼자 먹으려고 별째 짠지까지 다 해놓고 착한 공룡? 이렇게 먹이가 돼주려고 와준 건 착한 것 같은데? 그런가? 에이, 공룡신 죄송해요. 건포도를 돌려주려고 했어요. 정말이에요. 다신 남의 걸 훔치지 않을게요. 진짜 공룡신이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거야? 난 달콩이가 싫어! 아니라 달콩이를 잡아먹으려는 티렉스 네가 싫다는 말이다! 달콩이를 잡아먹는 놈을 평생 쫓아다니며 괴롭힐 것이다. 살려주세요! 좋다! 그 대신 달콩이를 괴롭히지 말고 건포도를 훔쳐먹지 않겠다고 약속하라. 건포도 돌려주려고 했어요! 저기 있어요! 건포도! 건포도! 특히 건포도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게 제일 짜증난다!
예, 예, 줄게요. 알콩이한테 잘 말해서 카스모도 줄게요. 잠깐, 이 목소리는 혹시? 어허! 갈게요. 네네네. 잠깐, 그 오줌이 매려워서 참. 아이고 아이고 도망가. 고마워요, 공룡신님. 으, 저거 코리오가 주려던 선물? 코리오, 아까 연애 파란색 불꽃은 어떻게 붙인 거야? 줄은 안 타고 멀쩡한데. 불? 그런 건 없었는걸? 다 이 안에서 생기는 걸 거야. 어? 여기? 스테고 할아버진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래? 나한텐 여기랬는데.